야, 지금 아니, 이렇게 해라. 근데 다른 사람 녹화할 때는 할 때보다 오늘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래도 이게 그 오락프로 중에 하나인데 재미도 있어야죠. 요새는 재미를 앞에 라디오스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감정 같은 걸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동 담당입니다. 감동 담당. 네. 예. 자, 도사멘탈 최초로 만든다. 이제 사랑에로도 모아봐야 되는데 단도 이제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결혼하니까? 1년 동안 이제 살아오셨는데 결혼 1주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한 면이 아니야 여러 가지 면을 참 좋아할 수 있어야 결혼해서 살면서 계속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만 하면 살면서 굉장히 막 늘 막 로맨틱하고 막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고 뭐 그렇진 저희는 뭐 깜짝 이벤트 없어요? 생일날 그랬더니 눈 감으라서 눈 감았더니 와 야 이거 삐그덕보다 더 유치한데요? 그러고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당연히 자자고 그러라고요 잡시다 끝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런 게 없어도 달랐겠죠. 깊어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할 때 언제예요? 많아요. 그냥 강아지들 목욕 시키고 이럴 때도 좋고. 예. 또 끝나면 이제 같이. 개도 씻었으니까 이제 사람도 씻을 때 아니에요. 그럼 좀 씻어야죠. 예. 개를 씻기면 다 더러워져요. 몸 털도 많이 묻고. 그렇죠. 그럼 굳이 이제 개를 씻을 그러니까. 때가 안 되는데 일부러 개를 씻겠어요. 오늘 우리 뭐 할까? 그때 강아지 목욕이나 시킬까요? 야.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야. 후회할 뻔했어. 야. 그래서 나 보고 결혼하자고 얘기해줘 참 고마워요 그 사람한테. 야. 난 지구상에서 나 데려갈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 최고의 자사다. 야. 출산한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야.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호주제 폐지라든지. 그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많은데 전 이제 배우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러는 거죠. 그 학자 시절 때 운동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 나 운동권이랑 놀았어요. 예. 소주 마시고 운동권이랑 또 놀았어요. 저는 그때 저의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사는데 그때 선후배들이 가르쳐준 것들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살이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문소리 씨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좀 넓은 사람으로 멋있게 늙는 게 꿈이에요.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배우라는 직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한테만 집중하기 쉬운 일이고 좀 폭이 넓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멋있게 늙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종 꿈은 예쁘게 늙고 싶다? 아니 진짜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늙으면 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목소리의 허민은 실제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드디어 주신의 별이 빛나면 고민이 해결된다. 에휴, 새해는 뭐 좀 새롭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렇지 뭐. 오늘 어린 우리 문소리 씨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무릎팍 도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문소리! 10년 후엔 당신이 이기더라! 비록 지금은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을 아니, 하고 그건... 있어. 오히려 동안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실제... 그럼 진짜 늙었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사람... 그럼 10년 후에 판단된다는 이거죠. 10년 당신은 10년 후에 넘어가나요. 10년만 딱 기다려보라니까요. 10년 후에 동안으로 들어요. 동안으로 듣는다니까요. 10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10년. 10년만 지나면 일단 배용준 이모 싹 들어가요. 배용준 이모라는 이 캐릭터는 싹 없어져요. 진짜 내가 그래서 10년 뒤를 나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난 잠깐만요. 그렇게 뭐 소름 끼칠 정도로 어려 보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어려 보이시는데 다른 여배우분들이 지나치게 어려 보이세요. 와. 제가 뭘 바라고 온 건 아니었어요. 이걸 고민이라고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스타에게 최고의 끼를 부른다 문소리 젊어져라 팍팍 야 누군지 말이죠 야 우리 장준하 감독님의 그 지구를 지켜라를 패러디한 소리를 지켜라. 아니 우리 집에 저 포스터가 있는데 예. 맨날 하균 씨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걸어놓으면 되겠다. 예, 선물 드릴게요. 예. 주관이 뚜렷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배우. 대한민국 영화계 꼭 필요한 넘버원 여배우. 우리 모두 이런 소리씨를 잘 지켜서 대한민국 영화계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뭔 소리야? 자연미인으로 야와야!